윤회란 진정 무엇인가? 윤회란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업에 따라 육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연기에 의해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현생에 지은 선악의 업에 따라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귀, 지옥 등 육도로 떨어지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오늘날 같은 과학시대에 유전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소나 돼지로 태어난다는 기존 불교의 3세 윤회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전생은 없고 현생에 자신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교의 전생, 현생, 내생의 3세 윤회설에 입각한 육도 윤회설과 기독교의 내세관에 대해 정녕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화엄경의 요지인 일체 유심조처럼 단지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은 아닐까요? 자기 생각에 극락이 없다면 없는 것이고 있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화대불의 공사상의 해안으로 볼 때 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듯이 인간은 오직 살아있을 때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마음이 즐겁다면 그곳이 극락이고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윤회의 정확한 의미는 업식이 아니라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불교의 육도 윤회설과 기독교의 내세관에서 벗어나야만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